아, 이번에 볼 것은 듀얼 블레이드 1.5군요. 370. 작도도 남아있으시네. 15% 좋죠, 15%. 주운 무슨 작이야? 100%작인가? 일시골로 나 주우니? 125인가? 135? 125인 거 같아. 135인 거 같구나. 기억이 안 나네. 이것도 AD 한번 열어볼 만하네. 9% AD 한번 열어보고. 그래서 AD가 싸가지고 애잠도 한번 에디션을 한번 열어보는 느낌. 좋지. 성배가 낮긴 하네. 이것도요. 잠시 에디가 없네요. 3초 후에 올텐 6인가 보군요. 럭키십. 뭐예요? 100%작이에요, 이거? 그런 거 같은데? 그렇군요. 럭초업이 없네. 12%의 공식. 그렇군요. 이것도 초업이 없네. 7% 힘 21. 나온 게 없나 보구나. 터즈를 몰랐다고? 72. 이건 완작해놨네. 7에 12. 자기 3개 남았네요. 이것도 터도 몰라서 아는 거겠죠? 7%. 4에 64, 18%. 12%. 죄다 에픽 위주의 템셋이네요. 에픽 달려있었는데 에디 한번 열어봤나 보구나. 자기 안 되겠네. 아니, 사냥하다 망치 나오는 것도 한번 던져보고 그러지. 17성 데아시더스. 에픽. 보보. 12%. 죄다 12% 토도해놨네.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? 네네. 코어요? 듀블 코어는 나도 모르는데, 안 해봐서. 잘했습니다. 네네, 잘한 것 같습니다. 블루가 랩이 너무 낮다. 그제 아수라하고. 60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찍히나? 자동으로? 강화하면은?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? 파이널 컷 마스터하면은. 데미지하고 방어 올라가니까. 나도 모르겠다, 이거 왜 했는지. 이유가 있겠죠. 이거야 뭐 새로 세줄 뽑으면은 그걸로 넘기면 되니까 문제는 따로 없는 것 같다, 그치? 왜냐면은 블레이드 스톰 세 줄짜리가 나오면은 그걸로 넘기면 되니까. 이게 동일하네요. 셋다둘 넘기면 되니까 의미 없을 것 같아. 그렇고 아이템이요. 아이템은 여기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새로 사오는 수밖에 없지. 에디가 아예 없다 보니까. 새로 사와야겠지. 무기부터 시작해서요. 아니요, 지금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. 새로운 아이템. 아까랑 똑같습니다.
전분하고 똑같은 게 똑같이 해야 돼요. 하나씩 사들고 와야죠.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새로 살려면 얼마나 나오냐고? 자기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, 그런 차이겠지. 얼마나 참고 늘릴 수 있냐. 얼마나 늘릴 수 있냐, 그치, 뭐. 여기는 좀 깔끔한 게 없다. 공댐록이 얼마나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. 150, 700. 야, 아니 여기 나킨 체인이 왜 이렇게 많아? 체인만 있어, 쟤다. 야, 깔끔하다. 야, 매지컬 작돼 있네. 야, 야, 이 아이템. 탐나는군, 야. 야. 95, 22요. 바로 치러. 아, 그렇습니다. 네네.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네네. 전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럭이 더 좋을 거예요. 다 됐나요? 아, 그냥 교학 가지세요. 교환 하나 안 하나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진정한 친구인지 테스트 중입니다. 아, 내가 교환하기 먼저 누를 순 없으니까. 교환 점요. 교환하기 눌렀다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